지난 에피소드에서 진행하던데 연결해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3번 문제였죠. 13번 문제는 어떤 주어진 숫자에서 짝수가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1234라고 하는 숫자를 줬다면 그 중에서 짝수는 2와 4, 두 개가 있죠. 그러면 2가 리턴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죠. 음수로 줄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234라 하더라도 짝수는 2, 4, 두 개가 리턴돼야 돼요. 그렇게 코드를 한번 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마이너스 1234인 경우에는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스트링을 다시 리스트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 과정이에요. 그죠? 캐릭터 퍼 캐릭터 인 스트링 스트링 ABS 양수로 바꾸고 그리고 스트링으로 전환하고 그걸 리스트로 전환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마이리스트는 이렇게 되겠죠? 1, 2, 3, 4가 주어졌다면 마이너스 1, 2, 3, 4가 주어졌다면 자, 그런 다음에 이 numList에 각각에 대해서 다시 인티즈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숫자 1이 되겠죠? 얘는 숫자 2가 될 것이고 3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걸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 보는 거예요. 0이면은 짝수죠? 그러면은 카운트를 플러스 1 나중에 프린트 카운트 해서 이렇게 동작 시켜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은 2, 2 두 개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왜 마이너스를 이렇게 양수로 바꿔주는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게 이유가 뭔지 그거는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프린트에서 프린트죠. 마이너스 1을 10으로 이렇게 나누면 목은 제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실제로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일단 양수로 다 바꿔주는 겁니다. 왜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그것도 나중에 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을 구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다 양수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죠? 자, 요 코드를 마찬가지 펑셔널하게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펑셔널하게 구성한 겁니다. 요렇게 했어요. 마이리스트를 만드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 그런 다음에 이번에 람다 리듀스를 썼습니다. 리듀스를 썼으니까 리듀스를 써서 그대로 하면은 요게 동작을 안 하죠. 당연히 보다시피 트레이스백에서 reduce is not defined 뜨잖아요. 그래서 모듈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렇게 펑크 툴에서 import reduce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람다에서 acc 플러스 1 만약에 이걸 integer x가 나눈 요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accumulate return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코드 코드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밑에 있는 두 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요걸 좀 다르게도 좀 표현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걸 펑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그냥 펑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원하는 값 여기는 n을 지정한 다음에 이 n에 이 n 값에 대해서 이게 코드가 구성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n 값을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도 있도록 구성한 게 밑에 있는 코드예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람다 n 이 부분만 추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값, 무엇이든 간에 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겠죠. 볼까요? n 해서 8, 8개의 양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write a program에서 compute the square of numbers. square 2, 3, 4의 square면은 2의 2성, 3의 2성, 4의 2성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도록 하는 코드를 구성하는 거죠. 어째 왜 이렇게 쉬운 문제가 제일 뒤에 와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제일 앞에 가 있어야 될 문제인데 왜 제일 뒤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간단하죠.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전에 많이 봤던 겁니다. 그냥 펑셔널하게 하면은 리듀스에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OP 방식으로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둘 다 간단하게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